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2017년도에 시행했던 상시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상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공개가 돼서 상시 문제는 비공개로 합니다. 문제지를 못 갖고 나가요. 문제지 코팅돼서 제공하고 그대로 회수해 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기도구도 못 꺼냅니다. 신분증, 필기도구, 수검표 다 확인하고 나서 다 집어넣어요. 가방도 소지품도 다 밖으로 빼내요. 예. 시험 보고 나면은 이제, 자기 물건 찾아서 가져가면 돼요. 밑에다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 옆 사람 거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칸막이가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예, 칸막이가 돼 있고, 예. 자, 보겠습니다. A 첫 번째부터 G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아주 쉬운 문제의 유형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글꼴색은 테마색이 아니라 표준색에 있는 파랑. 내가 봐서 파랑처럼 보인다고 해서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히 파랑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야 돼요. 굵게 안 했네요. 굵게. 그럼 2점이에요. 그 다음 G7 총액이란 글자를 블록 잡아서 한자키 누르면은 한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때 한자로 단독 표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자로 변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수량이죠. 그렇죠? 여긴 쉼표 스타일 찍으라고 했으니까 찍어주시면 되고. 2의 네 번째부터 수출량, 수출가 하고, 그 다음에 G의 네 번째부터 총액. 여기는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원자를 붙이래요. 몇 원. 그런데 0일 때도 0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 가시는데 G/ 표준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안 찍히기 때문에 샵, 콤마, 샵, 샵, 0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샵, 콤마, 샵, 샵, 샵을 쓰면 0일 때는 0이라고 안 나와요. 샵, 콤마, 샵, 샵, 0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원자를 붙이면 몇 원이라고 쓰면 몇 원하고 뒤에 나오겠죠?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샵, 콤마, 샵, 샵, 0 쓰는 건데 따옴표에다 0, 원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은 따옴표가 자동으로 매겨 들어가니까. 예. 그 다음 A의 세 번째부터 C의 세 번째까지 항목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 A의 네 번째부터 D의 열다섯 번째까지 여기 글자들, 날짜들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부터 전체 영역에 대해서 가가가 다음에 나오는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눌러주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렇죠? 뭐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A 네 번째부터 F 열네 번째까지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F로, 체험 코드가 F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뭐를 지정하라고 돼 있는데, 자, 요렇게 블록을 잡아서요. 요렇게 블록을 잡아서, 예,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 조건부 서식은요. if 함수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여기다 매겨 주라는 얘기죠. 이 안에다가 뭐가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어봅니까? 는 if 함수 써 갖고는 if left C의 네 번째 셀, C의 네 번째 셀에서 한 글자가 P로 돼 있으냐?
필요 돼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서식을 지정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서식 지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if 함수를 쓴다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아니죠?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봐야 되죠, 요거를. 여기다가 는 left C의 네 번째 셀에 한 글자가 P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무조건 앞에 달러가 하나가 들어간다. 그리고 서식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표준색 빨강 그리고 녹색 채우기는 녹색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녹색 얘가 녹색인지 안 나타나죠. 글꼴에서는 색깔이 나타나는데 녹색이라고 뜨는데 채우기 색깔에 들어가서는 얘가 녹색인지 빨강인지 표시가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P로 시작하는 글자들 조건부 서식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프 함수를 쓴다면은 뭐 제가 소문자로 써볼게요. 소문자로 제가 써볼 텐데 소문자로 썼어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조건을 걸 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함수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대문자로 써주는 게 옳죠.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로 오답 처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에는 MOS라는 모스 자격증 들어보셨죠? 이거는 굳이 뭐 취득을 안 해도 상관없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자격증에는요, 과정을 평가를 해요. 결과도 평가하지만.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B를 하시오라 근데 B 다음에 A를 하면 채점에서 감점을 처리해요. 답이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지만 답은 맞았어. A 다음에 B를 하시오라 근데 B 다음에 A 해도 답은 돼. 근데 A 다음에 B를 하시오라고 문제 써 있으면 과정을 꼭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감점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대소문자 구별하진 않으니까. 자, 따옴표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까요? P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얘가. P가 뭘까? P. 이름 정의한 게 돼요. 이름 정의한 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다가 P라고 써놓고 얘 이름을 P라고 정해줘야 돼요. P. P를 정해줬어. 얘 이름이 P거든. 만약에 얘가 A라고 돼 있으면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K로 시작하는 걸 쓰려면 어떻게 돼? K. 그럼 K로 시작하는 애들이 걸리죠. 그렇죠? 이름 정의가 돼버려요. 그때는. 그래서 반드시 조건을 걸 때는 따옴표에다 걸어야 돼요. 따옴표에다 걸지 않으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예. 한 개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P로 시작하면서 장소가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죠.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체험 코드가 P로 끝나면서 장소가 학교인 것을 처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AND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늘 AND 안에
레프트 C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P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P로 끝나는 P로 시작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장소니까 B의 네 번째가 되겠죠. B의 네 번째 오른쪽에 두 글자가 학교인 거, 이렇게 걸어야죠. 대신에 이제 여기다 따옴표에, 따옴표가 여기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있겠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면서, P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예. 학교가 탁, 장소가 학교인 거. 그러니까 학교라는 두 글자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는 레프트 해서 P로 시작하는 거 하나 걸고요. 라이트, 오른쪽에 두 글자가 학교로 끝나는 거를 엔드 함수로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함수가 벌써 세 개 나왔잖아요. 조건부 서식에는 안 내는 유형이죠. 이런 거는 계산 작업에서 내야지. 안 그래도 함수가 세 개 나왔는데. 근데 나오면 방법이 없죠. 해야죠. 그러니까 if 함수랑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왜냐면 if에선 서식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우리가 명령을 못 걸잖아요, if 함수에서는. 서식에서는 거는 거잖아요, 서식에서는. 요것도 하나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17년도 상시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요. 예, 요렇게 지금,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체험 코드가 이제 P로 시작하는 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예. 다음 문제는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가나요? 계산 작업 이렇게 빨리 나오지? 자, 봅시다. 문제 1번. 선수명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에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선수명이 김JS, 그 다음에 팀명이 라이온스 이렇게 되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수명이 김JS 가로 열고 라이온스 이렇게 나오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란 얘기지. 그렇죠? 로 표시하는 거죠.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는 프로퍼 함수고, 전체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는 이제 어퍼 함수죠. 어퍼 함수. 반대는 로어 함수고요. 이제 프로퍼 함수. 함수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어퍼 소문자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대문자로 변환되는 거거든. 프로퍼 하고 문자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문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첫 글자만.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러면 I 하고 love의 L자하고 U의 Y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는 로어를 쓰면 이거 이제 대문자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소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하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선수명이니까 는 어퍼
첫 번째는 첫 문자만 대문자니까 네, 프로퍼라고 쓰고 여기에 선수명을 써야 되겠죠? 선수명. 그 다음에 팀명이니까 여기 이제 또 어퍼 그리고 이제 팀명을 쓰는데 요 사이가 괄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괄호가 양쪽에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앰퍼샌드 괄호 열고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 여기에는 또 끝에 가서 앰퍼샌드 괄호 닫고 따옴표 닫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죠. 여기 함수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는 게 빠졌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서 선수명이 뭐죠? 뒤에 세 번째죠. 그렇죠? 여기는 D의 세 번째가 되고 팀명은 C의 세 번째니까 여기다 C의 세 번째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하고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고객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코드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범위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일리지와 고객명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등급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고객명까지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올 거니까는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는 vlookup large 그 다음에 mileage 중에서 콤마 둘 바로 닫고 콤마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그리고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 써야 되고 false를 써야 되겠죠. false 안 들어갔다. false를 쓰면 되겠죠. 예. 네. 답을 좀 볼까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가지고 그 범위 중에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 번 잡든가 세 개를 잡든지 어차피 고객명은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칸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칸에 있는 얘를 가져오면 되지. HIJ까지 잡던 HI만 잡던 상관없죠. 그렇죠? 대신에 얘가 이렇게 블록 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일리지 중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가 브이로그업 참조 범위 중에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문법이 법이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다음 3번 문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렇지. 순위가 총점이 높은 것이 1위. 이게 들어가야 돼. 아까 이게 빠져 있었죠. 아까. 예. 그래서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참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if 순위가 1입니까? 그래 어쩔래. 그러면 대상이요 이렇게 하면 되고 1이 아닌데요. 그러면 if 다시 순위가 2등입니까 물어봐서 딱 그래 2등이다 어쩔래. 그러면 금상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다 공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이제 순위만 넣어주면 되죠. 랭크를. 총점이 D3부터 D16부터 D25까지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순위는 랭크 가로 열고 뒤에 15가 뒤에 15부터 뒤에 26 뒤에 16이 뒤에 16이 25까지 그렇죠? 25까지 그래갖고 여기 달러 들어가야죠? 달러 꽝꽝 찍혀야 되겠죠. 랭크니까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볼까? 저는 써놓고 나서 오 금상 대상 금상 나머지는 공란 예 맞네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풀어봐야 되겠네요. 풀어보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하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하나 남았나요? 2급 D형 하나 남았네. 요거 마저 풀면 되겠네. 다음 시간에.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문제는 우리 교재 159쪽에 나와 있는 2017년도에 시행했던 상시 문제 중에 하나 열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얘를 풀어봐야 될지. 어차피 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서식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 항상 그 유형이죠. 그렇죠? 네. 입력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글꼴도 고치네요. 20 크기 조정하고 굵게 하고 색깔 가가가 옆에 있는 빨간 색깔을 파랑으로 바꾸래요. 그렇죠? 파랑 지 세 번째 섞여 있는 총액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바꿔주면 되죠. 오른쪽 컨트롤 키 눌러도 한자키입니다. 오른쪽 컨트롤 키도 한자키로 먹어요.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F15까지는 쉼표 스타일. 천 단위마다 구분기와 찍혀지고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네 번째 수출가 하고 그 다음에 총액 여기에는 얼마 원 그런데 0일 때도 0, 원이라고 들어가라 했죠. 0이라고 표현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서 상자 지정 샵샵샵 0 다음에 원 써주면 되죠. 샵샵샵 0이 예, 0일 때도 0이라고 나오는 거죠. 예. G/ 표준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지 않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샵콤마 샵샵샵 이렇게 쓰면 0일 때는 0이라고 안 나와요. 샵은 유효 숫자만 나오는 거고, 0은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가, 뭐야. 아니구나. 얘들 항목 이름하고 A의 네 번째부터 날짜 영역 그리고 운송 수단까지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요쪽만 가로 가운데 맞춤하는 거죠. 숫자는 어차피 가운데 맞춤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전체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선 그려주는 거네요. 굵은 테두리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만 넣어주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상공초등학교 대해서 A 네 번째부터 F의 14번째까지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네.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무조건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무조건 수식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서식은 꾸미면 되지 뭐. 서식이야. 글꼴에 있는 색깔은 빨강,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녹색. 녹색 요거죠. 그렇죠? 여기는 명칭이 안 떠요. 글꼴에 가서 색깔을 확인하셔야 돼. 글꼴에 가서 색깔을 확인하시고, 아 얘가 녹색인지 어느 게 녹색인지 확인하시고, 채우기 가서 지정해 주시면 녹색 바탕에 빨간 글씨 들어가겠다 이거지. 서식은 이렇게 꾸미면 되고, 이제 여기 수식을 써줘야 되는데, 체험 코드가,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한다 그랬죠? P로 시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러면 left 함수니까 then left C의 네 번째 셀이 첫 번째 셀이죠. 그렇죠? 근데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중에 왼쪽에 한 글자가 P입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if 쓰는 거랑 똑같아. 이게 이제 if 함수로 쓴다면, 이걸 if 함수로, if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는 if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건 똑같은데, 는 if 이렇다면은 서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예요. 조건부 서식의 의미는 if 함수랑 똑같은 거야. 왼쪽에 첫 글자가 p로 돼 있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공해준 서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수 안에선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p로 시작한다면 뭐 거기다 대고 뭐 별표 두 개를 출력하시오, 아니면 뭐 공란으로 두시오, 이런 거잖아요. 서식을 지정하는 건 없잖아요 함수에서. 조건부 서식은 서식을 지정하는 거지 함수 대신에. 함수에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식을 꾸며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이 문제를 써주면, 요거를 써주면, 그냥 뭐 다시 제가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는 레프트, 왜 안 써져? 는 레프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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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에 F4번키 두 번 눌러주고 한 개가 P냐, 그럼 요렇게 꾸미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네.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조건부서식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 규칙으로만 작, 규칙이 한 개밖에 어떻게 해? 다 규칙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규칙은 어차피 하나로만 써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죠. 계산 작업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문제일까? 문제 1번. 선수명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괄호 열고 팀명으로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선수명이 김 JI, 그 다음에 팀명, 팀명이 라이온스 인 경우는 김
JI 괄호 열고 라이온스 라이온스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함수가 대문자로 바꾸는 어퍼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프로퍼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 괄호를 열어주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를 또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럼 선수명 자리가 D의 세 번째부터 D의 12번째까지고, 팀명 자리는 뭐야? C3번째부터 C12번째까지고. 그러면 뭐 풀어보면 어렵진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수명의 어퍼는 어퍼 아니죠, 프로퍼 프로퍼를 쓰고 D3 일단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팀명 얘는 어퍼 대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C3. 그런데 괄호가 이렇게 열려야 되고 여기는 괄호가 이렇게 닫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앰퍼센드로 걸고 따옴표로 또 앰퍼센드로 걸고 여기 가서는 또 앰퍼센드로 걸고 따옴표로 묶어서 그러면 되나요? 한번 해볼까? 그렇죠? 네, 오케이 바리 됐어요. 프로퍼 그렇죠? 퍼 그러니까 이런 딱 괄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괄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는 앰퍼센드로 결합을 해야지. 그다음 앞에 프로퍼하고 괄호 열고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퍼센드로 또 두 번 결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 2번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서 고객명을 표시하래요. 의미 무선 함수 vlookup 함수하고 large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몇 번째로 커야 되니까. 자, 볼까요? 어디 갔어? mileage가 두 번째로 큰 거를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mileage에 해당하는 고객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코드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범위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일리지와 고객명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등급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고객명까지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올 거니까는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는 vlookup large 그 다음에 마일리지 중에서 콤마 둘 바로 닫고 콤마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그리고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 써야 되고 false를 써야 되겠죠. false 안 들어갔다. false를 쓰면 되겠죠. 예. 네. 답을 좀 볼까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가지고 그 범위 중에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 번 잡든 세 개를 잡든 어차피 고객명은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칸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칸에 있는 얘를 가져오면 되지. HIJ까지 잡든 HI만 잡든 상관없죠. 그렇죠? 대신에 얘가 이렇게 블록 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일리지 중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가 vlookup 참조 범위 중에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문법이 법이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 3번 문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계산,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렇지. 순위는, 순위가 총점이 높은 것이 1위. 이게 들어가야 돼. 아까 이게 빠져 있었죠, 아까? 예. 그래서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참,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if 순위가 1입니까? 그래, 어쩔래. 그러면 대상이요, 이렇게 하면 되고. 1이 아닌데요. 그러면 if 다시 순위가 2등입니까 물어봐서, 아, 그래 2등이다, 어쩔래. 그러면 아, 금상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다 공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순위만 넣어주면 되죠. 랭크를. 총점. 총점이 D3부터, 아, D16부터 D25까지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순위는 랭크 가로 열고 D의 15가 D의 15부터 D의 26, 아, D의 16이 25까지. 그렇죠? 25까지 그래갖고 연 달러 들어가야죠? 달러 꽝꽝 찍혀야 되겠죠. 랭크니까 이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예, 해볼까? 저는 써놓고 나서, 오, 금상. 대상, 금상, 나머지는 공란. 예, 맞네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풀어봐야 되겠네요. 풀어보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하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하나 남았나요? 2급 D형 하나 남았네. 요거 마저 풀면 되겠네. 다음 시간에. 예.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문제는 우리 교재 159쪽에 나와 있는 2017년도에 시행했던 상시 문제 중에 하나 열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얘를 풀어봐야 될지. 어차피 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서식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 항상 그 유형이죠. 그렇죠? 네. 입력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글꼴도 고치네요. 20 크기 조정하고 굵게 하고 색깔 가가가 옆에 있는 빨간 색깔을 파랑으로 바꾸래요. 그렇죠? 파랑. 세번째 섞여있는 총액이란 글자를 더블클릭을 해서 한짝에 눌러가지고 바꿔주면 되죠. 오른쪽 컨트롤키 눌러도 한짝입니다. 오른쪽 컨트롤키도 한짝키로 먹어요. 그 다음에 F4번째부터 F15까지는 쉼표 스타일. 천 단위마다 구분기와 찍혀지고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네 번째 수출가 하고 그 다음에 총액. 여기에는 얼마 얼마 원. 그런데 0일 때도 0, 원이라고 들어가라 했죠. 0이라고 표현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서
상자 지정 샵콤마 샵샵 0 다음에 원 써주면 되죠. 샵콤마 샵샵 0이 예, 0일 때도 0이라고 나오는 거죠. 예. 지슬래시 표준은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히지 않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샵콤마 샵샵샵 이렇게 쓰면 0일 때는 0이라고 안 나와요. 샵은 유효 숫자만 나오는 거고 0은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가 뭐야 아니구나 얘들 항목 이름하고 A의 네 번째부터 날짜 영역 그리고 운송 수단까지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요쪽만 가로 가운데 맞춤 하는 거죠. 숫자는 어차피 가운데 맞춤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전체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선 그려주는 거네요. 굵은 테두리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만 넣어주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상공초등학교 대해서 A 네 번째부터 F의 14번째까지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네.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무조건 조건부 서식 세규칙 무조건 수식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서식은 꾸미면 되지 뭐. 서식이야 글꼴에 있는 색깔은 빨강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녹색 요거죠. 그렇죠? 여기는 명칭이 안 떠요. 글꼴에 가서 색깔을 확인하셔야 돼. 글꼴에 가서 색깔을 확인하시고 아 얘가 녹색인지 어느 게 녹색인지 확인하시고 채우기 가서 지정해 주시면 녹색 바탕에 빨간 글씨 들어가겠다 이거지. 서식은 이렇게 꾸미면 되고 이제 여기 수식을 써줘야 되는데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한다 그랬죠? P로 시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니까 는 레프트 C의 네 번째 셀이 첫 번째 셀이죠. 그렇죠? 근데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중에 왼쪽에 한 글자가 P입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if 쓰는 거랑 똑같아. 이게 이제 if 함수로 쓴다면 이걸 if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는 if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건 똑같은데 는 if 이렇다면은 서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예요. 조건부 서식의 의미는 if 함수랑 똑같은 거야. 왼쪽에 첫 글자가 p로 돼 있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공해준 서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수 안에선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P로 시작한다면 뭐 거기다 대고 뭐 별표 두 개를 출력하시오 아니면 뭐 공란으로 두시오 이런 거잖아요. 서식을 지정하는 건 없잖아요. 함수에서 조건부 서식은 서식을 지정하는 거지 함수 대신에 함수에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식을 꾸며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이 문제를 써주면 요거를 써주면 그냥 뭐 다시 제가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는 레프트 왜 안 써져? 는 레프트 요거 요 중에 F4번키 두 번 눌러주고 한 개가 P냐 그럼 이렇게 꾸미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조건부 서식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 규칙으로만
규칙이 한 개밖에 어떻게 다 규칙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규칙은 어차피 하나로만 써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죠. 계산 작업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문제일까? 문제 1번. 선수명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괄호 열고 팀명으로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선수명이 팀 JI 그 다음에 팀명이 라이온스 인 경우는 팀 JI 괄호 열고 라이온스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함수가 대문자로 바꾸는 어퍼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프로퍼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 괄호를 열어주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를 또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럼 선수명 자리가 D의 세 번째부터 D12번째까지고 팀명 자리는 뭐야 C3번째부터 C12번째까지고 그러면 뭐 풀어보면 어렵진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수명의 프로퍼를 쓰고 D3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팀명 얘는 어퍼 대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C3 그런데 괄호가 이렇게 열려야 되고 여기는 괄호가 이렇게 닫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앰퍼센드로 걸고 따옴표로 또 앰퍼센드로 걸고 여기 가서는 또 앰퍼센드로 걸고 따옴표로 묶어서 그러면 되나요? 한번 해볼까? 그렇죠? 네, 오케이 바리 됐어요. 프로퍼 그렇죠? 퍼 그러니까 이런 딱 괄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괄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는 앰퍼센드로 결합을 해야지. 그다음 앞에 프로퍼하고 괄호 열고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1%로 또 두 번 결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 2번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서 고객명을 표시하래요. 의미 무슨 함수? VLOOKUP 함수하고 large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몇 번째로 커야 되니까 자 볼까요? 어디 갔어? mileage가 두 번째로 큰 거를 그럼 여기에서 또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mileage에 해당하는 고객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코드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범위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일리지와 고객명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등급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객명까지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올 거니까는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는 VLOOKUP large
그 다음에 마일리지 중에서 콤마 둘 바로 닫고 콤마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그리고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 써야 되고 false를 써야 되겠죠. false 안 들어갔다. false를 쓰면 되겠죠. 예. 네. 답을 좀 볼까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가지고 그 범위 중에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 번 잡든가 세 개를 잡든지 어차피 고객명은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칸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칸에 있는 얘를 가져오면 되지. HIJ까지 잡던 HI만 잡던 상관없죠. 그렇죠? 대신에 얘가 이렇게 블록 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일리지 중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가 브이로그업 참조 범위 중에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문법이 법이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 3번 문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계산,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렇지. 순위가 총점이 높은 것이 1위. 이게 들어가야 돼. 아까 이게 빠져 있었죠, 아까? 예. 그래서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참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if 순위가 1입니까? 그래 어쩔래. 그러면 대상이요 이렇게 하면 되고 1이 아닌데요. 그러면 if 다시 순위가 2등입니까 물어봐서 아, 그래 2등이다 어쩔래. 그러면 금상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다 공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이제 순위만 넣어주면 되죠. 랭크를. 총점이 D3부터 D16부터 D25까지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순위는 랭크 가로 열고 D의 15가 D의 15부터 D의 26 D의 16이 25까지. 그렇죠? 25까지. 그래갖고 여기 달러 들어가야죠? 달러 꽝꽝 찍혀야 되겠죠. 랭크니까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예. 해볼까? 저는 써놓고 나서 오 금상 대상 금상 나머지는 공란. 예, 맞네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풀어봐야 되겠네요. 풀어보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하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하나 남았나요? 2급 D형 하나 남았네. 요거 마저 풀면 되겠네. 다음 시간에. 예.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문제는 우리 교재 159쪽에 나와 있는 2017년도에 시행했던 상시 문제 중에 하나 열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얘를 풀어봐야 될지. 어차피 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서식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계단 작업, 분석 작업,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 항상 그 유형이죠, 그렇죠? 네. 입력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글꼴도 고치네요. 20 크기 조정하고 굵게 하고 색깔 가가가 옆에 있는 빨간 색깔을 파랑으로 바꾸래요. 그렇죠? 파랑. 지 세 번째 섞여 있는 총액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바꿔주면 되죠. 오른쪽 컨트롤 키 눌러도 한자키입니다. 오른쪽 컨트롤 키도 한자키로 먹어요.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F 15까지는 쉼표 스타일. 그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와 찍혀지고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네 번째 수출가 하고 그 다음에 총액. 여기에는 얼마 얼마 원. 그런데 0일 때도 0, 원이라고 들어가라 했지. 0이라고 표현되라 그랬잖아요.